자, 부동산 광고에서 확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오늘 공정위가 수익형 부동산 광고의 내용을 규제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을 광고할 때 얼마 동안 또 어떤 방식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이란 장래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분양받는 상가나 오피스텔, 숙박시설 등을 의미하는데요. 기존에는 수익률 산출 방법이나 공시 시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지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예상보다 낮은 수익을 얻거나 기대보다 짧은 기간만 보장받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를 막기 위해서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한편 렌털 서비스 관련 중요 정보 고시도 바뀝니다. 현재는 월 렌털료 19,900원 수준으로만으로도 광고가 되는데 앞으로는 렌털 시 총 비용과 소비자 판매 가격 등 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추가로 넣어야 합니다.